전 산업의 핵심 기반이 될 첨단 로봇 기술, 인간 증강에 대해 알아봅시다. 스크린 속 세상에 펼쳐지는 로봇을 입고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는 슈퍼 영웅들.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증강은 군사,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겠지만 무엇보다 의료 분야에서 상당히 활용될 것입니다. 상상을 현실로 이룬 기적 같은 이야기, 인간 증강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주변에 로봇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국내 IT 기업 중에 하나인 네이버에선 100여 대의 로봇이 사람들의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이란 말 그대로 사람이 입을 수 있는 로봇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로봇을 입고 사람에게 힘을 더 강하게 해주거나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을 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는 로봇입니다. 로봇 중에서도 영화에서나 볼 법한 웨어러블 로봇이 실제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인간 증강의 한 형태인데요. 인간 증강이란 신체 내부에 어떤 장치를 이식하거나 사람이 몸에 착용하여 사람의 신체적, 인지적, 감각적 능력을 신장시키고 확장시켜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위험한 재난 현장이나 각종 산업 분야에서 웨어러블 로봇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경찰청에서 발표한 경찰 미래 비전 2050에 따르면 드론과 AI에 이어 근력 증강 슈트 등의 웨어러블 로봇 도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기업에서는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하여 노동자의 작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웨어러블 로봇을 물류와 농가에 활용하여 작업의 효율성은 높이고 근골격계 질환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군사나 산업 분야뿐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도 크게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의 일부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장애인이나 또는 노약자분들의 근육 기능을 도와주는 등 이런 의료 분야에서 그 사용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유전적인 이유로 혹은 불의의 사고로 신체의 기능을 잃은 사람에게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웨어러블 로봇은 인간 증강 세계에서 하나일 뿐 그 세계는 더욱 무궁무진한데요. 인간 증강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체적인 능력을 강화하는 신체 증강, 그리고 사람의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인지 증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체 증강은 근육의 힘을 더 강하게 하는 근력 증강, 그리고 시각이나 촉각이나 청각 같은 감각 기능을 강하게 하는 감각 증강, 그리고 어떤 유전적으로 약한 분야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유전자 증강, 이런 분야들이 있고요. 인지 증강은 다양한 웨어러블 시스템을 통해 사람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감각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개발되어 사람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청각, 시각 등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인간 증강은 세상을 보는 눈이자 세상을 듣는 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계 이상으로 발작을 가진 이들에게도 인간 증강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인간 증강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9년에 약 700억 달러였는데 반해 2024년에는 약 2069억 달러로 연평균 24%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간 증강 연구는 가장 많은 부분은 근력 증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착용성을 향상시키고 사람의 다양한 감각을 전달해 줄 수 있고 움직임을 측정해 줄 수 있는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초 연구 사업의 꾸준한 지원을 통해 2018년 이후 SCI 등 JCR 상위 논문 게재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울산과학기술원의 배준범 교수 연구팀은 부드럽고 유연한 근육형 구동 모듈 시스템의 개발 및 착용형 시스템에 적용하여 가상 환경에서 가상의 물체를 잡을 뿐 아니라 뜨거움과 진동을 느끼는 등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간 증강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등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간 증강 시스템이 상용화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소프트 센서는 장갑 형태로서 메타버스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서 이미 상용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사람의 손가락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통역하여 수화를 번역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조만간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증강 연구가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현재도 연구재단 등에서 많은 연구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인간 증강 연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관찰하고 실험하고 분석하고 또 다시 설계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 사업을 통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은 물론 조금 더 장기적인 연구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인간 증강에 대한 연구도 많이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